자, 5번 미스터 싱어. 트롯을 향한 열정이 아뜨거워. 트로트 연습생? S호텔 호텔리어 출신 트로트 연습생. 아 진짜? 야 이분은 뭔가 느낌 있다. 호텔리어 느낌은 난다. 트로트 느낌이 있나? 그치 노래 잘해. 지금 그 5번. 5번. 5번 저분은 눈에 총기가 있어요. 총기가 있다. 총기, 총기. 근데 원래 좀 트로트 하시는 분들이 눈빛이 맞아요. 좀 총기가 있으신 느낌들이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흥이 있어요. 흥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5번 분 같은 분은 이제 립싱크 이따 이제 다음 라운드 한다거나 네네. 그러면은 한 두 마디만 들어도 금방 눈치를 챌 수 있거든요. 아, 립싱크 하는 거 보면 노래를 목소리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트로트 연습생이면 네. 음악이 나올 때 또 노래를 시작할 그렇죠. 때부터 움직임이 몸이 달라요. 근데 진짜 맞아요. 29. 너희의 눈웃음은 100만 불짜리 아 이거 100불이야 100불 쓰러져 확실하다 세상에 제일 맛있는 술은 달콤한 네 입술 섹시한 네가 좋아 내 숨기 없는 네가 너무 따끔해져 좋아 솔직하게 또 후끈하게 날 만드는 네가 좋아 알겠어. 벌써 알겠어요. 이번에는 음치 목소리에 맞춰서 모두가 함께 음치 립싱크 무대를 선보여 드립니다. 네네. 자 지금부터 오직 너목부에서만 볼 수 있는 음치 번전 샤방샤방 지금 시작합니다. 이건 진짜 헷갈려요. 아. 그 리듬 타는 거 봐. 100% 발라드 가세요. 5번은 트로트 리듬 맞는데? 아주 그냥 즐겨줘요 1번 누구나 사랑하는 매력적인 내가 아 어울리는데 이게 왜 어울리냐? 한 여자를 찍었지 자 이제 3번 갑니다 3번 아름다운 그녀 모습 아 이 정도라고 이 정도라고 어울려 어울려 너무나 섹시해 이분은 이분이다 이분이야 얼굴도 샤방샤방 오 맞는 거 같은데 4번 몸매도 샤방샤방 모든 것이 샤방샤방 아 이것도 미카트 아 실력자야 얼굴은 V라인 와 이걸 맞췄다 몸매는 S라인 아주 그냥 죽여줘요 야 계속해서 이제 5번 미스터 싱어 박현빈 씨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분은 음치일 수밖에 없다라고 확고한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5번 미스터 싱어의 음치의 고백 영상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S전자 쇼호스트 음치입니다. 쇼호스트? 쇼호스트? 전속 쇼호스트이다 보니까 핸드폰, 공기청정기, TV와 같은 S전자 상품들이라면 모두 판매하고 있고요. 어? 공식 온라인 사이트나 라이브 커머스 채널 등에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거짓말이에요. 저는 사실 미스코리아 출신이에요. 미스코리아 대회 이후에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어. 있는데 말을 잘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쇼호스트 섭외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쇼호스트로 일하고 있어요. 잘 어울리지 않아?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 여러분, 저 품절될지도 몰라요. 매진 임박입니다. 오! 자 박현빈 씨, 쇼호스트, 트로트 연습생이냐? 지금 이 두 가지 선택입니다. 그렇죠. 쇼호스트가 맞습니다. 진짜? 아 제가 트로트 뭐 연습해도 안 되는 분. 태주 씨가 계속 실력자래요. 잘 보세요. 5번님은요 정확하게 실력자이세요. 왜죠? 쇼호스트라면은 항상 이 제품 물건이 더 빛이 나서 보여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허? 얼굴이 더 빛이 나 보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영상은 거짓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태주 씨가 전자제품 그 회사 모델이 된 이유는? 얼굴 빛이 안 나니까요. 아, 그래요? 네, 그럼요. 발작이 많으니까. 박현빈 씨의 예리한 촉. 그녀는 가수일 리가 없다. 하지만 반전을 뒤엎는 트로트 후배 실력자일지 그녀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쇼호스트라고 하니까 실력자 같기도 하고. 와, 키가 엄청 크셔. 미스코리아 출신 맞나, 그럼? 뭐 압도하는 힘이 있어요. 무대에 너무 익숙해 보이세요. 네, 쇼호스트도 자세가 너무 좋은데? 진짜 자세가 좋으시다. 자, 그녀가 노래하기 전까지는 아직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5번이 노래를 잘해서 박현빈 씨가 무너지는 그 모습이 네. 너무 보고 싶습니다. 저도요. 그렇죠. 잘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꼭 잘했으면 좋겠어요. 꼭 김치호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미스터 시고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표정이 너무 아름다우셔. 좋다. 근데 여유로움이 있다. 너무 여유로움이 표정이 있다. 너무 좋죠, 표정이. 살아서도 살지 못하는? 아, 잘하나보다. 어떡해. 잘하는 것 같은데? 제발. 잘해라, 화이팅! 화이팅! 스치듯 보낼 사람이 어쩌다 내 스치듯 보낼 사람이 열심히 하신다. 어쩌다 내게 들어와 잘 꺾는다 실력자를 자리에 가시로 남아서 목소리는 예쁘시다 날 아프게 지켜보네요 날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입사 5개월 차 전자 전속 쇼호스트 차민정입니다. 어머.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목소리 이렇게 부르네. 다들 너무 잘한다고 하셨었거든요, 립싱크 할 때. 맞아. 근데 박현빈 씨가 굉장히 좀 세게 독설을 날리셨어요. 그때 좀 기분이 어떠셨나요? 제가 어쨌든 음치니까 네. 기분이 나쁘진 않았는데 너무 그 움찔했어요. 뭐라고, 정확히 뭐라고 하셨죠? 이거 안 된다. 다 기억해. 집에 가서 데스노트 쓸 것 같은데. 아, 연습하면 충분히 되죠. 가성이 네. 너무 좋다. 많은 분들이 너무 즐거워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나와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5번 미스터 시간은 음치였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